네, 이번 시간에는요, 프랑스어의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대명사란 무엇인가요? 우리말로 하자면 이것저것 할때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죠. 영어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this, these, that, those 이런 것들이 지시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지시대명사는 그러면 굉장히 초반에 배웠어야 할것 같기도 한데요. 프랑스어에서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프랑스어의 지시대명사는 10개가 넘게 있어요. 게다가 이 10개가 사용법도 굉장히 복잡해서요. 이런 경우에 쓸수 있고 저런 경우에 쓸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써도 되며 저런 경우에는 안돼 하는 규칙이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배우기 까다롭다고 지시대명사 안 배우고 말할 순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요, 우리가 목적격 인칭 대명사 무뜨르라 누브레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무뜨르에서 르 그에 해당하는, 그리고 누브레에서 레, 그것들에 해당하는 르, 레두 가지를 가지고 인칭대명사로 그냥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칭대명사 무뜨르라 누브레 중에 르, 레를 가지고 지시대명사를 대신한다. 그러면 모든 말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시대명사, 10개가 넘는 지시대명사를 다 배울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시대명사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고 쉬운 지시대명사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아이는 누구냐면, 쓰라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특이한 게요, 단수도 쓰고 복수도 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프랑스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면이 많은데, 이 지시대명사 쓰는요, 단수 복수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편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쓰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하면요, 쎄라고 합니다. 리에종 현상 쎄라고 하고요. 이것들은 하면요, 쓰송이라고 합니다. 쓰송, 쎄와 쓰송. 이것은 이것들은 쎄, 쓰송. 자, 이렇게 일단 익숙하게 해두시고요. 문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것은 나의 생각이에요. 단수죠. 그러면 say 한 다음에요, 몬이데라고 합니다. 몬은 뭔가요? 몬. 이게 우리가 목마미 할때 몽이죠. 나의. 그리고요, 몬이데. 원래는 이데인데 리에종으로 니데가 되죠. 그래서 say 몬이데 하면 이게 내 생각이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지시대명사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복수로도 해볼게요. 이것들이 내 생각이야. 생각이 여러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이것들 다내 생각이야 라고 말할 때는 스송 매지드라고 합니다. 역시 리에종 현상. 목마매에서 매를 사용했고요. 이것의 리에종 현상으로 매지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스송 매지대 하면 이것들은 나의 생각이다 라는 의미가 됐죠. 자, 두 가지 표현 다잘 배웠으니까 우리가 기념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자, 왜 동그라미를 굳이 치느냐? 이 이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들은 아름답다. 단수, 복수 두 가지 문장 배워볼 건데요. 자, 세보라고 하고요, 세송보라고 합니다. 세보, 세송보.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들은 아름답다. 자, 그런데요, 위에 문장 세보는요, 맞는 문장이고요, 세송보는 틀린 문장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자, 아직 안 가르쳐 드렸으니까. 왜안 되냐면, 이 녀석 있잖아요, 이 세가요, 복수 형용사를 달고 올수 없습니다. 이 녀석은 복수 형용사. 그래서 이런 문장은 쓸수 없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앞에 세가 쓰였어. 그리고 에트르 동사가 쓰였어. 이 뒤에 쓸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이렇게 사분면을 그었습니다. 자, 여기는 단수 명사, 복수 명사, 단수 형용사, 복수 형용사.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올수 있어요. 그런데 명사는 둘다 오케이야. 얘랑 얘는 돼. 그리고 형용사는 단수까지만 돼. 그런데 복수 형용사는 쓸수 없다. 이런 규칙을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째, 세송보라고 하면 틀리지만 우리 그냥 틀려도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우리가요, 한국말을 우리가 해도 틀리게 말해. 사실요, 이 강의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최대한 바르고 고우고 바르고 곱고 정확한 말을 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안에 수도 없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들을 말했습니다. 지금 방금도 그랬고요. 자, 요 정도 틀린다고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시대명사 기념으로 쎄쎄만 배우기로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르레를 쓸 수 있어요. 뭇드르라 누브레에서 르레를 쓸 수 있어요. 일단 그걸로 위주로 쓰시고요. 쓰는요, 나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자, 쓰는 복수의 형용사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규칙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는 없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